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손문선 씨와 진행했던 1편이었죠. 남친룩 월드컵에 이어서 여현조 씨, 미셸 씨 모시고 새로운 월드컵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월드컵 주제는요. 은밀한 스킨십 가장 짜릿한 장소는 월드컵입니다. 두 분의 이제 가장 장기를 좀 살려서 할줄 아는 거라고 하면 두분다 섹스들밖에 없잖아요. 농담이고 두분다 이제 섹시미가 넘치는 또 상징과도 같은 두 분이니까 또 오뜨밤의 출연자이시고 하니까 자, 오뜨밤 붐업도 시킬 겸두 분을 모시고 은밀한 스킨십 장소 가장 짜릿한 곳은 월드컵 어디랑 어딘가요? 시댁 대 친정. 자, 시댁이 더 짜릿하냐? 친정이 더 짜릿하냐? 그럼 우리 둘이 상해? 같이 얘기하면 되지. 방송인데 뭐 둘이 뭐를 상의하는 뭐야 아마추어야? 저는 친정. 왜냐면 시댁에서는 좀 많이 촉촉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즐기지 못할 것 같지. 근데 오히려 시댁이어서 더 걸릴까? 스릴이 스릴이 있지 않을까 또? 아, 근데 스릴이 있는데 좀 촉촉하지 않고 건조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그냥 맛없는 거 먹을 바에야 조금 스릴이 조금 떨어지는 떨어져야죠? 장소라도 맛있는 걸 먹겠다. 네. 그래서 친정이 더 낫다. 전 사실 시댁이었는데 그냥 뭐 친정도 비슷비슷하니까 친정으로 갈게요. 왜냐면 스릴이 사실 장원 씨 말대로 스릴이 있긴 더 있어. 근데 좀 그만큼 너무 두근두근할 것 같긴 해. 아, 그래서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다. 아, 맞아요. 온전히 집중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이런 밸런스를 생각했을 때 그런 짜릿함, 약간 스릴이랑 편안함, 집중도 같은 걸 생각해 봤을 때 친정이 낫다. 아, 알겠습니다. 개발하신 것들 키워놨더니 집에 와서 못된 짓이나 하고. 많이 했는데 괜찮으신가? 많이 해봤어요? 친정에서? 나는 부모님 나가셨을 때만 했지. 전 많이 해봤어요. 엄마 아빠 잘 때. 건너방에서 엄마 아빠 주무시는데. 많이 해봤어요. 자랑이다, 이거. 아니, 주무실 때는 할수 있지. 앉을 때도 한적 있을걸요? 집 넓은가 봐. 걸릴까 봐 되게 민망하지 않아? 걸리면 너무 민망할 것 나도 같잖아. 그럴 것 같아. 어차피 뭐, 방문 닫고 하니까. 근데, 어떨 때좀 걸릴까 봐 좀, 이렇게 막, 노심초사 하냐면, 할 때는 안 그래요. 근데 하고 나서 씻어야 되잖아요. 새벽에 샤워기 물을 틀고 씻을 일이 뭐가 있어? 샤워 다 했는데. 대낮에 갑자기, 그지? 그때 좀 그래요. 그리고 두명다 씻어야 되니까 좀 그래요. 왔다 갔다 해야지, 재랑날라. 근데 우리 부모님은 어느 나이 정도 되니까 이제 그거를 배려를 해주시더라, 그냥. 동생들도 못 가게 하고, 제 방으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1차전은 친정의 승리입니다. 호텔 대 모텔. 호텔과 모텔의 특장점이 있잖아요. 호텔은 좀 있죠. 더 고급스럽고, 그렇긴 한데, 은밀한 맛은 좀안 들고, 모텔은 뭔가 들어갈 때도 약간, 내가 이러고 아니, 들어가, 이런. 호텔과 모텔의 다른 점은 호텔은 이제 앞에서, 인포에서 자신 있게 이제 키를 주는 거고, 모텔은 엘리베이터도 막 이렇게요. 손만 이렇게 해서 키를 주는 거고. 자, 그 엘리베이터 타서도 다른 커플이랑 마주치면 구석만 이렇게 이러고 있잖아. 막안 타고 막. 자. 저는 호텔. 저도 호텔. 호텔? 왜? 모텔은 왜? 모텔의 그 냄새 있잖아요. 약간 한적한 냄새. 그냥 그게 전 싫어요. 사실 요즘 모텔이 진짜 좋아졌다고 하죠? 네.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는 그 기억이 있어. 막 응습하고 뭔가 냄새, 그 담배 냄새. 막그 기억 때문에 왠지 청결하지 않을 것 같아. 그리고 그치. 시트도 막 약간 축축하고. 눅눅하지 좀, 눅눅하지. 그게 싫어요. 알겠어요. 이제 청결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는 호텔의 승리입니다. 고속버스 대 택시. 고속버스에서는 이제 밤에 운행을 하면 불다 끄잖아요. 그럼 다른 승객들 다 자고 있어. 그러면 이제 맨 뒷자리 구석탱이 와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장난치는 스킨십도 많이 하고. 저는 경험자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근데 고속버스에서 진짜로 했어요? 근데 그 진짜 그 완전 심야에 고속으로 했겠지, 고속으로. 그렇지, 굉장히 고속으로. 혜진 씨 같은 3초 이런 애랑. 근데 택시보다 나은 것 같아, 난. 왜? 스릴도 스릴인데 택시는 너무 기사님 한 분만 계시니까 너무 민망하더라. 근데 나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자극이 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 택시 기사님이 앞에 있다라는 생각에 은밀하게 하는 스킨십이 더 유사 성행위니까. 뭐 둘 다 좋은데. 뭔데? 뭐 할래 현재야? 뭐 할까? 둘 다 좋은데. 네, 뭐가 더 짜릿하냐? 이게 중요해요. 뭐가 더 짜릿하냐? 저도 그냥 고속버스. 왜냐면 택시도 집중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냥 이왕 할 거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왕 할 거면 좀 맛있게. 그래서 고속버스가 낫다. 알겠습니다. 자, 클럽 대 탕비실. 클럽은 두 분 다 간 지가 너무 오래돼서. 자, 그리고 두 분 다 직장 생활 안 해봐가지고 탕비실. 자, 상상으로 해봅시다, 이거는. 난 요 그 경험이 있거든. 아, 진짜요? 사람이 꽉 껴있잖아. 거기서 이제 앞에 이렇게 앉는 거지. 그 안에서?
그리고 그때 겨울이었거든. 그래서 내 외투로 앞을 덮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하고서 이제. 막 구비구비 막 한참 한 거야? 응. 엄청 짜릿해. 내 인생에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짜릿함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둘 다 상상하느라고 지금. 네. 탕비실은 누가 들어올지도 모른다라는 약간. 그리고 업무 공간인데 약간은 좀 벗어난 곳이고. 그리고 보통 탕비실이면 회사니까 비밀 연애를 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래. 들키면. 거기서 몰래 하는 스킨십이 또 짜릿할 수 있지. 전 탕비실이요. 탕비실? 난 순간 클럽. 클럽? 저는 클럽은 왜 탕비실보다 좀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냐면 클럽에서는 내가 하지 않아도 다른 누군가가 또 그 공간에서 뭔가 좀 행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탕비실도 많이 해. 근데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진 않잖아 탕비실에서. 그래서 탕비실? 사실 탕비실? 저는 또 탕비실은 경험이 있어요. 근데 클럽은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름 짜릿할 것 같아서 그랬는데. 나도 탕비실은 경험이 없거든. 근데 클럽은 경험이 있어서 너무 짜릿한 기억을 갖고 있는데. 자 그럼 탕비실? 클럽? 좀 갈리네. 자 그럼 내가 이제 캐스팅 보트를 쥔 건가? 나도 이제 클럽은 해봤어서 짜릿한 걸 알잖아. 클럽 제가 한편 해봤으니까. 자 클럽 산 바다. 아 바다. 바다? 바다. 저 둘 다 해봤어요. 저도. 어떤 인생을 산 거야 둘 다? 산은 제주도에서 해가 약간 질 무렵에 소나무가 되게 많았어요. 많았는데 사람이 진짜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면 비가 억수같이 오고 비가 딱 그쳤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냥 갑자기 삘 받아서 진짜 저 야외에서 하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한번 할까? 이래가지고 진짜 급하게 했고 그냥 그 바닥에서? 바닥에서 막 등 막 나뭇가지 같은 거 찌르고 돌에 막 베기고 그러잖아. 아니 바위 엎드려. 저는 제가 그냥 위로 올라가고 남자가 밑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 등은 더러워지지 않고. 야 남자가 아픈지 안 아픈지는 관심사가 아니었구나. 상관없어요. 내가 아프면 되니까. 나만 좋으면 되니까. 무릎 아플 거 아니야 무릎. 아니요 저 이렇게 쉬하는 자세로 이렇게. 너무 이렇게 자세하게 토끼띠임? 설명, 토끼띠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 안 해도 돼. 토끼띠임 자세. 토끼띠임 자세. 바다는 그러니까 푸세식 화장실에서 앉는 자세. 이거 재래식어. 바다는 많이 해봤어요 저는. 나도 바다. 신혼여행 가서도 해봤고 근데 바다는 좀 안 좋은 게 뭐냐면 자잘한 모래가 나중에 이제 약간 항 부위 항과 그 원투쓰리 그 홀 있잖아요. 너무 자세한 설명을 좀 생각해 주세요. 정말 모래가 낀다. 자잘한 모래를 이제 빼야 남자 되는. 몸에 묻어있던 모래 같은 것들이 이게 묻어올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그것도 그건데 이게 모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래는 이렇게 막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지잖아. 그래서 깔고 있어도 얘가 이렇게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물 속에서 하면 괜찮아. 물속에서 근데 물속 쉽지 않아요. 뻑뻑해. 뭐 이렇게 잘 알아. 뭐 어떤 인생을 산 거 들을 수 있습니다. 물에서도 해봤거든. 같이 반신욕을 하면서도 해보고 맞아. 바다에서도 해보고 샤워하면서 물 떨어지는 데서도 해보고 근데 물속에서 하면 갑자기 이제 압력 차이로 인해서 안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바닷물은 따가워요. 염분 때문에. 그래서 안 하는 그건 네가 병균이 많아서 그래. 소독되는 거라 그래. 상처가 많고 병균이 많아서 그래. 연약한 살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산을 올립니다. 아니 우리 바다. 바다? 바다가 운치가 있어 뭔가. 소리도 나고. 바다였어? 바다. 몰라 근데 계속 바다가 안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모래 때문에 안 좋다고. 근데 그래도 바다가 더 좋아요. 뭐야. 자 그러면 어쨌든 결론은 바다. 차 안과 텐트 안. 전 차에서는 자주 해서. 나도. 너무 일상적이야? 너무 차를 좋아해서 나도. 저는 차가 되게 뭔가 좀 섹슈얼한 장소가 아니에요. 너무 일상적이야? 네. 안판 같아? 원래 섹스해야 되는 곳이야 차는 원래. 가는 방. 스킨십 카구나 스킨십 카. 항상 뭐 일상적으로? 티슈도 여러 가지로 준비되어 있고. 차는 너무 담요도 있고. 오히려 너무 짜릿하지 않겠네 일상적이어서. 사실 저는 차가 진짜 시간이 너무 부족할 때 차를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나름 짜릿하고 또 살짝 그 밖에 나와서 차 뒤에서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차도 나름 다 짜릿한데 저는 근데 텐트를 안 해봤어요. 어때? 텐트 해봤어요? 저 텐트 해봤어요. 어때? 텐트는? 텐트? 너 뭐 이렇게 자랑하지 마. 자, 나 텐트 해봤는데 허세부동이 있어요. 이런 걸로. 아니 캠핑 같은 거 가서. 근데 그것도 왜냐면 옆 텐트에 들릴 수 있잖아. 게다가 천대기 하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움직임이 보이겠지? 네. 근데 어차피 이제 위에 있는 그 랜턴 끄고 하면은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것도 안 보이는 건데
혹시라도 이제 소리 같은 게 들릴 수도 있고. 소리는 뭐 이제 입 이렇게 막고 하던가. 자, 텐트만의 또 분위기가 있다 그러더라고. 그렇지. 난 네. 캠핑 자체를 많이 안 가봐가지고 진짜. 영원히 현조가 골라주세요, 갑니다. 그래. 저 텐트가. 텐트. 텐트 올립니다. 영화관과 수영장. 그 수영장은 어디 물 속을 말하는 거야? 오. 풀빌라 같은 데서 이렇게. 수영장. 풀빌라에서 근데 또 둘이잖아, 그치? 수영장에서 뭐 빨가벗고 수영도 해보고 해보기도 하고 다 해봤는데 그래서 어떤 게 더 짜릿하냐고 너 자랑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뭐가 더 짜릿했냐고 알았어 다 해봤어 그래 좋겠다 여기저기서 하는 거 가지고 아 저는 수영장 가겠습니다 저도 수영장 그 영화관도 괜찮았는데 굉장히 짜릿했는데 수영장도 아까 그 물을 좋아하나 봐 내가 그 바닷가처럼 좀 운치가 있었어 맞아 왜냐면 여자들이 약간 이제 좀 감성적이고 무드에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무드 같은 것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수영장 또 조명 같은 것도 돼 있으니까. 예, 극장은 또 어둡기만 하고 또. 사실 물에서 하는 게 아까도 말했지만 좀 뻑뻑하고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전체적인 느낌이 그런 것 같아요. 운치가 좋다. 극장도 좋긴 한데 저는 극장 경험이 있고 수영장은 경험이 없거든요. 극장은 제가 처음으로 한번 이제 장난질을 좀 했더니 여자친구가 나가자 그러더라고. 나가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나 충분히 재미를 난 즐겼잖아. 더 이상 뭐 하고 싶지 않더라고. 여자친구가 계속 막 가자고 모텔 가자고. 영화 왜 봐. 나는 9시 넘어가면 대신 안 된다고. 여자친구는 나중에 모르는 척 하다. 9시 넘어가면 대신 된다! 10시까지 대신 된다고 나한테 짜증내더라고. 다 아는 거였어, 사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영장, 화장실과 탈의실. 어? 둘 다 해봤는데? 아, 자랑 그만하라고! 아 미치겠네 여기 자랑질이야. 저는 화장실도 좀 자주 해서 탈의실이 더 좋았어요. 탈의실. 화장실은 하다 괜히 변기에 발 빠질 것 같고 탈의실에서 어디 탈의실에서? 나이키요. 역삼동. 아디다스는 아니고. 아디다스 안 해봤어. 역삼동. 삐 해주세요. 삐. 역삼동 나이키. 역삼동 나이키. 거기 제일 안쪽으로 가면은 좀 큰 데가 있거든요. 피디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 같아요. 거기서 그냥 인간적으로 신발은 사가지고 나왔냐? 아유, 많이 샀어요. 아, 그럼 됐습니다. 100만원어치 넘게 샀어요. 야, 어쩐지 나이키에서 이상한 냄새 내가 거기 다니지 않나. 근데 그 논리도 웃긴 게, 신발 많이 사면 해도 되냐? 그건 아니잖아. 아, 그게 아니고 또 그리고 왜냐면 들어갈 때도, 화장실은 들어갈 때도 좀 눈치 봐야 되고 나올 때도 눈치 봐야 되는 탈의실은 맞아. 그냥 저는 오히려 자연스러워요. 아 오빠 나 이거 어떤지 좀 봐주면 안 돼? 하면서 쓰고 이제 끌고 들어가서 처음에는 문 열고 좀 봐줘 문 열고 보여주잖아. 그래서 아 들어와서 그냥 봐줘 이러면서 아무도 안 듣는데 나 혼자 그냥 합리화하는 거예요. 누군가 듣겠지. 아 그럼 들어와서 봐주면 안 돼? 상황극 같은 느낌도 나겠다. 알겠습니다. 다른 거 보여주고 그러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탈의실 올라갑니다. 친정과 호텔 더 섹시하고 짜릿한 곳. 저 호텔. 나도 호텔. 아 굳이 친정까지 가서. 웃기겠다. 아니, 그러고 싶지 않아. 짜릿한 거 원한다고 계속 친정 집에 와. 쟤네 왜 자꾸 오지? 왜 우리 집에 자꾸 오지? 그럴 거 아니야 친정에서. 별로. 우리는 이제 둘 다 결혼했으니까 호텔만 해도 이미 집이 아닌 장소인 거예요. 맞아. 친정은 집 같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자 호텔 올라갑니다. 고속버스 클럽. 전 고속버스요. 클럽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누구나 내가 안 해도 누구나 다 좀 막 만질 것 같고. 아 너만 해야 돼? 응. 무슨 욕심이야 그거? 나만 누려야 되는 그런 거? 그래 누나는? 아 난 클럽이 되게 하고 싶다. 아 그래? 지금 클럽을 못 간다고 하니까. 왜냐면 누나는 봐. 섹스를 떠나서라도 그냥도 클럽 못 가는 사람이야. 나 지금 진짜 가물가물이야. 언제 가는지. 너 킹스 클럽에도 가서 하세요 그러면. 컨트리 클럽이다. 오늘 진짜 너무 가고 싶네. 그래서 그 로망이 계속 생각나. 어떡하지? 근데 이미 너무 늦었어. 우리는 이미 셋 다 클럽을 갈 수 없는 나이잖아. 그치, 우리 이제 완전 못 가? 오빠 저는 되거든요? 지랄하고 자빠지는데. 안 되나? 뭐래? 그럼 어디 올릴까? 그럼 그냥 고속버스 할까 봐요. 아까 했으니까. 고속버스? 알겠습니다. 고속버스. 바다 텐트. 전 바다. 나도 바다. 왜? 이유는? 둘 다 해봤는데 바다가 더 좋았어. 아 그래? 이거 확실히 뭐 더 이상 물어볼 수가 없네. 아니 현조 씨는 말 안 해도 되는 게 다 해봤어 그냥. 다 해봤어. 클럽에서 빼고 다. 클럽에서는 전만 잡았고 다 해봤어요. 저 뭘 잡았다고? 전만 잡은. 아 저시 야한 얘기가 아니라 나 지금 뭐였어요 우리? 힘들다 진행이. 예. 바다? 바다. 바다? 수영장과 탈의실. 그 풀빌라 같은 거면 수영장 되게 좋지. 같은 이유로. 그쵸. 응. 탈의실. 더 짜릿한 거.
짜릿한 걸 전 골라야 돼. 전 파리질. 파리질이 더 좋았어요. 거기 나이키 좋더라고요. 야, 거기 성지되겠네, 나이키. 아디다스는 뭔가 섹시하지 않아? 나이키야, 섹시해. 그치? 약간 이, 약간 스무시 모양도 그렇고, 그, 아디다스는 뭔가 섹시하지 않아? 그치? 아디다스는 건강한 이미지는 있는데, 섹시한 이미지는 없어. 저는 근데 이 상대에 따라 너무 달랐어가지고 진짜 좋았던 상대랑 수영장에 있었었거든. 그러니까 그게 자꾸 수영장이 생각. 장소가 주는 쾌감을 얘기해야 돼요. 수영장하고 탈의실. 탈의실. 난 수영장인데. 수영장이야? 탈의실. 수영장. 네. 오빠가. 내가 골라야겠네. 탈의실은 너무 야만인 같아. 너무 민폐 같고 너무 남신경 안 쓰고. 진짜 나이 뭐 신발 200만 원 사면 뭐해. 그런다고 거기서 그 할 수 있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현재 너 온다는 거기 적다, 다, 이거 붙었대. CCTV에 다 찍혔어 아마. 나이키 직원들 다 봤을 거야. 자 그러면 저는 수영장 가겠습니다. 수영장 올릴게요. 호텔 고속버스. 쪼호텔. 나 호텔. 호텔 짜릿한 장소는 아니잖아. 편한 장소지. 아니 근데 이게 또 틀려요. 왜냐면 호텔이라는 그런 이미지 자체가 주는 그런 느낌이 아 호텔에 가면 뭔가 좀 이렇게 날 잡아서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평소와는 다른 게 뭐 슬립이나 속옷을 입어야 될 것 같고 네. 뭔가 더 내가 밤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게 있으니까 오히려 호텔은 너무 좀 일상적인 것 같은 느낌인데 여자들은 또 다르구나. 그러니까 아까와 다르 말했듯이 우리가 이제 이미 결혼했기 때문에 호텔도 이미 그런 장소인데다 요즘 호텔은 진짜 좀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게 많잖아. 모던하지만도 않아요. 네. 되게 이벤트도 많고 그래서 진짜, 진짜 야한 속옷 일단 준비하고 뭐 와인이랑 이런 거 있잖아 분위기에 뭐 얼마든지 우리가 섹시하게 할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통유리, 자 다음은 통유리. 통유리. 아 그거 파크 하얏트 통유리 좋아. 통유리 파크 하얏트. 코엑스 느낌이야. 아니 근데 진짜 그게 건너편에서 다 보인다더라고. 네, 여자분이 이렇게 앞에, 앞에 코엑스가 보이거든. 코엑스를 내가 막 이야 이러고 코엑스 예인년 뭐 이런 느낌. 정말 삼성역 바로 앞에서. 나도 파크 하얏트에서 한번 해보고 싶다. 통유리에서 쫙 붙어가지고. 네, 바다 수영장 둘 다 물이네. 역시 무조건 바다. 물이 많아가지고 그래. 바다. 바다. 자 그럼 결승은 호텔과 바다가 붙었네요. 전 바다. 바다. 아 호텔 이기네요. 잘 생각해봐. 촥 밤에 바다, 별도 있고 별도 있고 촥 파도 소리 들려오고. 바다 갈게요. 좀 야만적이고 싶다. 갑자기 호텔은 너무 바다. 호텔은 언제든 갈 수 있고 그래, 또. 그래 맞아. 맞아. 바다에서 분위기 만들어서 그렇게 하기는. 이제 봄바람 살살 붙겠지. 맞아. 촥. 그 소리에 맞춰서 차에 촥 들어가는 거지. 모래가 뜨면 어때? 물 빠질 때 같이 빠졌다가 차. 저물인지 뇌물인지 모를 정도로.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짜릿한 은밀한 스킨십 장소 우승은 바다. 네. 가고 알겠습니다. 싶다 진짜. 자, 저 진짜 누드 비치 한번 못 가고 싶어요. 이 결승에서 붙은 게 호텔하고 바다니까. 바닷가 근처에 호텔로 가서 호텔에서도 하시고 스킨십 좋네. 바다에서도 밤에 몰래 새벽에 사람 없을 때 나가서 바다에서도 하시고 이러면 좋겠네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남편하고 해야 되잖아. 그게 좀 뭐. 문제긴 하다. 야, 잘 나가다 마지막에 여기 깽판을 쳐. 가족이랑 결국 가족 가장 짜릿한 거는 가족이 아닌 사람이네. 새로운 남자지. 이게 결론이네. 다 필요 없어. 장소 다 필요 없고 처음 보는 사람이랑. 남의 자. 남자. 네 자냐? 수입조절 실패했다. 어떻게 나가지? 이런 것도 노딱 붙어요? 아씨 몰라 그냥 해. 수고했어요.